제안입니다. 제가 예전에 엘가토 스트림덱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라이브 할 때뿐만 아니라 라이트룸으로도 사용하는 방법 보여드렸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식 플러그인 지원이 아니라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어렵고 복잡하게 설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한계가 많아서 좀 아쉬웠거든요. 이번에 포토샵 플러그인이 나왔습니다. 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엘가토 스트림덱이 앞으로 생산성 기기로서의 확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제가 엘가토 스트림덱을 소개할 때마다 뭐 용도 상관없이 일단 하나만 구입해서 써보라고 매번 이야기했잖아요. 이번 포토샵 플러그인을 써보니까 더 확신이 듭니다. 이 제품의 활용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오늘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포토샵 플러그인 위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영상 편집하고 썸네일 만드는 맥북 프로 16인치에서 사용하는 세팅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포토샵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관련 액션들이 뜨는데요. 이걸 원하는 키로 하나씩 옮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전체 리스트를 보면 기능이 몇 개 없는데? 싶을 수 있는데 각 액션별로 구체적인 동작이 다시 나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는 엄청 많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설정은 포토샵 세팅 중에서도 썸네일용 프로필이에요. 선택 도구를 키로 옮기고 나면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다시 선택해줘야 합니다. 썸네일을 만들 때 저는 이동과 사각형 선택 도구를 가장 많이 사용해서 두 개를 나란히 등록해뒀어요. 그리고 레이어 변경 동작을 등록해보면 어떤 식으로 변경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선택지가 엄청 많아요. 이 중에서 제가 쓰는 건 자유 변형. 보통 커맨드 T 단축키로 사용하는데 이것도 스트림덱으로 옮겼습니다. 또 하나는 레이어 문자 레스토어 기능인데요. 썸네일 하면서 이 기능을 정말 자주 사용해요. 텍스트 레이어에서 일부를 지우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레스토어 시켜서 수정 가능한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능이 썸네일에서는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이라 할당했어요. 그 아래는 뒤로 가기, 그리고 피사체 선택. 저는 썸네일에 가능하면 저의 얼굴을 넣는 편이라서 피사체 선택을 따로 하나 할당했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때는 피사체 선택을 누르고 위에 있는 선택 도구를 한 번 더 누른 뒤에 마우스로 복사한 레이어를 만들면 얼굴 눕기를 딸 수 있어요. 그 옆으로는 보정 레이어, 라이트룸에서 1차 보정은 하지만 텍스트와 톤을 맞추려고 자주 사용합니다. 마지막은 컬러 셋인데요. 이게 정말 편해요. 썸네일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컬러를 등록해두면 버튼 하나로 진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 스트림덱 플러스를 사용하는 분들은 다이얼을 통한 더 다양한 세팅을 할 수 있는데요. 레이어 제어로 다이얼을 돌리면 레이어를 순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화면을 짧게 한번 터치하면 마스크 레이어 추가, 그리고 길게 터치하면 레이어 복제로 제가 자주 쓰는 기능들을 할당해뒀습니다. 옆으로 브러쉬 크기, 경도, 그리고 레이어 불투명도까지 이렇게 자주 쓰는 조합을 고민하고 계속 바꿔가면서 제 손에 딱 붙는 키들만 현재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미지는 보통 제가 원하는 표정을 촬영한 인물 사진 하나, 그리고 배경이 될 제품 사진 두 개로 출발합니다. 인물 사진에서 피사체 선택키를 눌러서 인물을 선택하고 위에 선택 도구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로 복사한 레이어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레이어를 제품 사진 작업창으로 복사해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단 인물 레이어를 선택한 뒤에 자유 변형키를 눌러서 알맞은 사이로 배치하고 제품 사진도 이동 툴을 선택해서 이리저리 배치해봅니다. 그러다 사진 공간이 부족하면 사각형 선택 도구로 빈 곳을 선택해주고요. 배경 생성을 통해서 이미지 빈 곳을 먼저 채워줍니다.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는데요. 이때 미리 컬러셋에서 사용할 텍스트 컬러를 선택한 뒤에 입력하면 컬러 적용하기가 쉽겠죠. 텍스트 레이어 뒤쪽 이미지가 밝다면 레이어를 추가한 뒤에 브러쉬 사이즈와 경도를 조절해서 텍스트 뒤쪽에 음영을 만들어주고요. 레이어 투명도를 조절해서 적정 수준으로 맞춰줍니다. 여기에 필요하다면 보정 레이어를 추가해서 이미지 보정을 하면 돼요. 끝!
스트림덱으로 이렇게 플러그인을 써보니까 처음 설정하고 실제로 적용해서 활용할 때까지 따로 적응이랄 게 없더라고요. 딱 한번 버튼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게 편한지, 그리고 이 버튼보다 이 버튼이 낫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조합을 찾는 것만 고민이 될 뿐이지 실제로 적용하고 사용하는 데는 별게 없습니다.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유난스러운 스터디 과정이나 특별한 과정 없이 바로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향후에 라이트룸도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모든 이미지를 라이트룸으로 작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쩌면 포토샵보다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나중에 라이트룸 플러그인이 공개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다들 스트림덱 어떻게 쓰고 계신지 꿀팁 있으면 많이 알려주세요. 저도 좀 많이 배우고, 혹시 또 진짜 막 꿀팁 있으면 모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